대한민국 최초 돌로 지어진 역사인 만큼 보기만 해도 신비스러운 모습입니다. 역사가 굉장히 아담하고 뭐 이렇게 그 그림 동화에 나오는 그런 모습이거든요. 그 형태적 아름다움 때문에 문화재로 지정됐어요. 그러니까 유일하게 이 불정역만큼은 돌로 되어 있어요. 1955년 마을 사람들이 문경 영강에 강돌을 주워와 역을 지었다는데요. 아름다운 불정역 주변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? 도심을 떠나온 자연, 콧노래가 저절로 나옵니다. 이걸 지금 나보고 타라고요? 어, 뭘 타? 아, 진짜. 처음 찾은 곳은 불정 자연휴양림. 자 보시면 제가 도착하자마자 완전 무장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? 그리고 자연휴양림에서 뭘 하시려고? 영문도 모른 채 그냥 산에서 와이어를 연결해서 탑승하시는 이렇게 레포츠. 그러니까 아. 쉽게 얘기해서 산에서 줄 타고 산에서 산으로 이동하고 막 그러는. 네, 그렇죠. 그거 아, 뭔지 알겠네요. 오 마이 갓! 저 고소공포증 있다고요. 이미 몸과 마음은 천근만근. 올고 싶다. 올라가고 있어요. 보세요. 아니요. 소바 친구가 한눈에 봐도 아찔한 높이의 짐 라인. 옛 원주민들이 맹수를 피해 다니던 이동 수단을 본따 만든 짐 라인은 시속 90km로 산을 넘나드는 강심장에 필요한 레포츠랍니다. 차에서 나오시면 본인이 마음에 안 드는 분 지목해서 먼저 타게 올라가. 괜찮아. 잡아버렸어. 과연 아이의 선택은? 하늘이시여 왜 제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 건가? 간소남이에요? 네. 이제 본격적으로 짚라인을 즐길 시간. 네. 앞사람이 출발하면 무게 때문에 와이어가 이렇게 쳐질 거예요. 와이어 밑에 서 계시면은 네, 헬멧 입어도 괜찮긴 한데 굉장히 맞으면 기분이 표정 안 좋아요. 내 꽝을 잡고 있으세요. 아, 진짜. 제가 과연 해낼 수 있을까요? 아, 진짜. 아, 어린 아이들도 아, 즐기는 겁니다, 하고. 아, 그러게요. 다리 기시잖아요. 아, 나 진짜. 아, 나 진짜만 계산하고 있죠. 그렇대요. 아, 이렇게 박수 받을 일도 아니에요, 솔직히. 절벽 끝에서 떨어지는 느낌. 상상이 가십니까? 아, 나 진짜. 아, 진짜 뭐요? 그런 숲속을 나는 짜릿한 기분. 이야, 이거 뭐 어찌를 만점이었는데요. 와, 너무 대단하네요. 아, 진짜 여기서 완전 나 지금 똥살 버렸어요. 아, 진짜 로파. 아니 뭐야? 장하다 범수 상남자 박범수. 타고 가야 되잖아. 어떠세요? 아까 올라왔을 때. 고소공포증 있어요. 고소공포증. 아, 너무 막. 여기서 한 분 계시네. 지금 제일 생각나는 사람 누구예요? 여우리. 여우리. 여우리가 누구야? 여우리. 강아지요. 남친이 아니었어요? 고소공포증도 이길 수 있는 집 라인. 여행객들의 고소공포 발음을 질주하며 자연을 온몸으로 느끼는 새로운 경험이 됩니다. 정훈이 왔어, 정훈이 왔어. 남자애들 둘을 키우는데 매사에 이번 그 여행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자신감 있는 그런 아이들로 커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여행길에서 빼놓을 수 없는 또 다른 즐거움. 아. 기타 반주 좋죠. 바로 춤과 노래를 통해 하나가 되는 것. 설레네요. 형님! 고마워 한 번씩 해주세요. 어머님들은 역시 많이 당황하셨어요? 많이 당황이 되네요. 어, 저는 당황이 되네요. 네. 고객님! 네, 네! 많이 당황하셨어요? 잊지 못할 또 한 장의 추억이 생겼습니다. 금강산도 식후경이죠. 출출해진 차에 어디서 고소한 냄새가 나나 했더니 바로 이 석쇠구이가 범인이었네요. 돼지고기예요? 네, 흥경 약돌돼지. 무슨 돼지요? 약돌돼지. 약돌돼지요? 네. 약돌? 아니 돼지가 약돌돼지가 뭐예요? 아 이게 흥경에서만 나오는 이제 흥경 약돌돼지라고 하는데 이제
90여 17도 좀 더.